네, 우리 옆에는 이지혜 기자가요. 중국식 살라미를 제조하는 전문 기업인데 위니푸드 한국 사무소 대표인데 박상아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 나눴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식품 기업인 위니푸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기업의 성장 전략 또한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오늘은 한국 사무소의 박상아 대표를 직접 만나 이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코로나19로 중국은 가지 못하고 이렇게 한국 사무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위니푸드가 어떤 기업인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윙이푸드는 1886년부터 중국 광동 지역에서 전통 살가미, 전통 베이컨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현재는 4대를 거쳐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중국 전 지역에서는 높은 브랜드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0년도 12월에 저희 윙이푸드는 법인 전환을 했고, 법인 전환과 동시에 현대화된 설비를 도입을 하여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대대적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저희 왕현도 대표님이 취임을 하고 끊임없이 신제품 개발에 노력을 했고, 2016년도 업계 최초로 즉석 살가미라는 제품을 출시해 기존 전통 제품 시장 외에 즉석 제품 시장까지 판매 영역을 확대를 하였습니다. 윙이푸드는 2018년 11월 성공적으로 한국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고, 상장하고 지금 현재까지 생산 능력 측면, 제품 개발 측면 등 여러 방면으로 외형 성장을 해왔습니다. 네, 위니푸드 제품은 사실 한국에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좀 계세요. 어떤 대표적인 제품이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전통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통 쌀가미, 전통 베이컨이 있고, 전체 저희 윙이푸드의 매출의 7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통 제품을 쉽게 이해하면 한국인 식탁에 있는 김치와도 같은 존재를 가지고 있고, 중국 소비자에서는 크게 열광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즉석 제품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는 2016년도 장인의 맛이라는 브랜드를 런치하여 출시를 했고, 지금 현재까지 젊은 층 소비자들이 크게 선호하고 있고, 윙이푸드의 전체 2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서는 저희는 오리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으로 이용하여 즉석 제품을 만들었고, 동시에 즉석 솥밥이라는 신제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2020년도에서는 중국 전체 소비자들의 트렌드 변화에 따라 건강식으로 전면적으로 변환을 했고, 건강 제품을 대대적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냉동 제품 같은 경우에는 냉동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등 건강적이고 다이어트적인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작년 최대 매출치를 기록했는데 실적 성장 중요하잖아요. 성장이 이어질까요? 원재료 상단부터 원재료 가공, 완제품 생산, 그리고 최종 저희 소비자한테 가는 수직계열화된 기업으로 발전을 하여 전체 중국 육가공 업계에 경쟁력을 키울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저희는 2020년 7월부터 저희 신공장을 건설을 하게 됐고, 올해 2월까지는 건물 전체 외관이 마무리됐고, 저희 윙이푸드가 신공장으로 이전하게 될 경우에는 저희 윙이푸드의 생산, 그리고 연구개발, 그리고 물류 창고, 판매 등 여러모로 체계적으로 시스템화가 될 수가 있고, 생산 능력 측면에서는 100% 이상으로 생산 능력이 오를 예상입니다. 올해 실적 성장도 작년과 같이 두 자릿수를 유지할 거고, 전체 매출액은 전년에 비해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성장할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건강한 식품 브랜드라는 이미지 전략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떤 전략이십니까? 온라인상에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을 강화할 예정이고, 인터넷상으로 유명한 인플루언서, 생방송 활동, 그리고 TV 광고, 인터넷 광고 등등으로 통해서 저희 윙이푸드의 제품을 홍보할 예정이고, 그로 인해 제품의 매출을 확대할 계획이에요. 오프라인 측면에서는 기존 저희 윙이푸드의 프랙샵도 확대할 계획이고, 대형마트에 입점한 윙이푸드 전문 매장 코너 등도 입점 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신세대 소비자들에 맞대응하여 저희는 건강식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제품 판매할 계획입니다. 기존에 있는 냉동 제품 빼고도 저희는 건강 위주로 하는 식물성 고기,
그리고 건강식 홍제품들을 여러 개 연구를 개발을 하여 올해 안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국내에서도 관심 끌기가 중요한데요. 한국과 중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저희는 2019년 11월 말에 한국 상상사 푸드나무와 조인트 벤처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나서 저희는 2020년도는 상대적으로 이 프로젝트 진도가 좀 느리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기술자들과 같이 윙리푸드 공장 방문을 해서 시생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생산은 총 5가지 시리즈 제품, 18가지 입맛을 진행을 해왔고 그 결과는 모두 100% 한국의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는 중국 법인 설립이 마무리됐고 이 대응되는 제품의 위생허가, 생산허가 등등 허가들을 진행 중입니다. 양사의 대표에 예상하건대 저희는 2021년 3분기부터 제품들을 중국 시장에 출시하여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 등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세요. 2019년부터 코로나 팬데믹 전까지는 세 차례나 중국 현지 로드쇼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국과 중국 양국 간의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 방문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되지만 코로나가 풀리고 나면 저희는 바로 한국 투자자를 초청을 해서 저희 윙리푸드를 다시 방문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한국 주주들은 제일 궁금한 게 배당 정책이잖아요. 저희 윙리푸드는 상장 당시에 한국 거래소랑 3년 연속 배당을 진행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 약속을 잘 지켜왔고 올해의 배당 정책은 아직까지는 공개를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윙리푸드의 내부적인 실적, 경영 상황에 따라서 이사회에서 내부 협의를 하고 공시를 통해서 한국 투자자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건강식품기업으로서 투자자들의 신뢰 쌓기 전략이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 제품들 혹시 뭐 한국에서 살 수 있나요? 네, 안타깝게도 한국으로 제품 반입은 안 되는데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 돼지열병이 2018년도에 발생한 이후에 네. 안 된다고 합니다. 뭐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닭고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쵸. 역시 같은 그런 부분인데 주주 입장에서는 이거는 코스닥 상장사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신공장 증설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생산량 확대와 또 한중 합작 프로젝트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3분기 출시가 또 가능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건강식품 이런 부분에서 소비자 입맛을 잡을 것 그리고 또 원하는 그런 배당 정책도 꾸준히 이어갈 것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를 이제 주주 부분에서 가치 재고의 부분에서 꼭 모멘텀으로 파악을 하시고 관련 전략 잘 또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현장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